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에 화성시 전곡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체험 이벤트와 요트 대회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 이벤트로서 5년간 개최가 됐고요. 그 이후에 킨텍스로 이전을 해서 산업전시회로서 변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산업전시회가 변화하면서 전시회 규모도 한 4배 이상 커졌고 해외 바이어도 뭐 2, 3배 이상 더 증가를 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의 종합산업전이 된 거죠. 이 경기국제보트쇼의 시작점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이 전시회를 활성화시키고 이 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개최가 된 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전시회가 이렇게 산업 전시회로 성공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. 왜냐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이익이 되는 전시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런 면에서 정부 전시회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산업 전시회로 전환한 전시회를 할 수가 있고요. 전시회로서 경기국제보트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는 UFI, 이제 세계전시협회가 주는 인증을 정부 전시회 중 처음으로 획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보트쇼끼리 주는 인증이 있는데 그 세계보트쇼 주최자 연합에서 주는 인증에서 플래티늄 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획득을 해서 전시회 자체가 갖고 있는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